안녕하세요, 물곰입니다. 4월 29일 금요일 드디어 디아블로 2 레저렉션 첫 번째 레더가 열리는데요. 역대급 대규모 패치였던 2.4 패치가 적용되고 신규 르노드 및 신규 호라드림 조합법이 추가되어 기대가 정말 큰 레더입니다. 이번 레더가 오픈했을 때 어떤 캐릭을 처음으로 키우는 게 좋을까 라는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2.4 패치가 적용된 후에 각 캐릭터들을 소개할 테니 쭉 보시고 캐릭터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소서리스입니다. 첫 캐릭은 무조건 소서리스. 이 말은 거의 디아블로2 멀티플레이 공식처럼 사용됩니다. 소서리스는 이 순간이동이라는 스킬 때문에 첫 캐릭 효율이 가장 좋은 캐릭터죠. 순간이동은 쿨타임도 없고 마나만 있으면 무한으로 사용이 가능해 남들이 열심히 맵을 달리고 있을 때 소서리스는 순간이동으로 벽을 넘어다녀 진행 속도가 차원이 다릅니다. 또한 레더 초반에는 유니크 세트 아이템이 많이 필요한데 보스를 위주로 잡는 앵벌이 이 유니크 세트 아이템 수급 효율이 굉장히 좋죠. 소서리스는 순간이동을 사용해서 빠르게 보스만 잡는 앵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보스 앵벌 효율도 말도 안 되게 높아 첫 캐릭으로 가장 많이 플레이하는 캐릭입니다. 게다가 너프를 받은 것도 없어서 파벌 오브, 체라 오브, 극불리 등 기존의 빌드 그대로 육성해도 전혀 문제가 없죠. 다만 첫 캐릭을 소서로 플레이하는 건 어느 정도 디아2의 숙련되신 분들의 한정되는 내용이었는데요. 소서리스는 굉장히 물몸이기 때문에 특히 지옥난이도부터는 스치기만 해도 죽는 경우가 파다합니다. 따라서 뉴비분들이나 컨트롤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첫 캐릭을 소서리스를 플레이하기는 어려웠죠. 하지만 이런 분들을 위해서 2.4 패치의 새로운 소서리스 빌드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건 바로 히드라를 주력으로 하는 히드라 소서죠. 히드라는 총 6마리까지 소환이 가능하며 소환해놓으면 알아서 주변 몹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소환만 해놓고 도망다니거나 다른 스킬들을 섞어주면 돼서 컨트롤이 기존의 소서리스들보다 굉장히 쉬운 편입니다. 물론 컨트롤이 쉬운 대신 화력은 다른 소서리스에 밀리는 감이 있지만 다른 캐릭들에 비하면 화력도 괜찮고 보스는 진짜 끝내주게 잡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아재손이어서 소서리스 못했다, 뉴비분 중 처음으로 소서리스를 해보고 싶다라면 히드라 소서를 추천을 드립니다. 히드라 소서 중에서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히드라 오브 소서로 시작하는 방법은 위 카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팔라딘입니다. 원래도 좋은 캐릭이지만 이번 2.4 패치로 말 그대로 개떡상한 블리자드의 아들입니다. 해머딘이라는 특성으로 플레이하면 성능 하나는 사기급으로 좋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대부분 플레이가 재미는 없다 라는 것을 단점으로 많이 꼽습니다. 자, 2.4 패치에서 해머딘급으로 강력한, 심지어 몇몇 맵에서는 해머딘보다도 강력한 새로운 특성이 나왔습니다. 바로 피스딘인데요. 천상의 주먹을 주력으로 사용하는 피스딘은 멀리서 천상의 주먹만 사용하면 몹들이 쓸려나가서 안정성도 좋고 데미지도 좋습니다. 게다가 이 퍼져나가는 신성한 빗줄기가 보는 눈도 즐겁게 해줘서 플레이가 상당히 재밌는 편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해머딘은 집중이라는 오라를 메인으로 사용해야 했는데 피스딘은 본인의 취향에 따라 오라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고 다른 특성들과도 섞기가 정말 좋습니다. 예를 들면 횃불을 잘 따는 슴딘을 섞는 피슴딘, 해머를 섞는 해피딘, 심지어 질딘과도 섞을 수도 있죠. 이렇듯 다양한 오라, 다양한 특성과 섞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레더에서는 많은 분들이 피스딘도 첫 캐릭으로 육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저도 이번 레더에서는 소서리스가 아닌 피스딘을 첫 캐릭으로 육성을 할 거고요. 또한 팔라딘은 횃불 퀘스트, 우버디아 등 어려운 보스 몹들도 굉장히 잘 잡는데 이번에 애니참을 주는 우버디아 이벤트가 변경되어 우버디아를 예전보다 더 자주 만나게 될 것 같아 팔라딘은 꼭 하나쯤은 키워두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하나 추가적으로 초반에는 홀파 질딘으로 육성을 하는데 홀리파이어 레저렉션에서 신성한 불꽃이 버프를 받아 초반 육성도 더욱 편해져서 소서리스와 함께 가장 많이 키우는 첫 캐릭 투톱으로 꼽힙니다. 다만 피스딘은 지옥 난이도 액트 2, 3, 5에서 어려움이 있기에 가장 추천드리는 건 일반 난이도는 홀파 질딘, 악몽 난이도부터 해머로 진행을 하다가 지옥 난이도 바알까지 잡거나 맵피스토를 잡고 나서 피스딘으로 변경하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려요. 만약 피스딘으로 쭉 육성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위피스딘으로 시작하기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쌔신입니다. 어쌔신도 버프를 많이 받았지만 0티어급으로 새로 올라온 특성은 없습니다. 어쌔신 0티어는 트랩신으로 트랩, 레저렉션에서는 더치라 불리는 기술을 사용하는 어쌔신으로 트랩을 깔아놓으면 알아서 공격하고 파괴력도 좋아 첫 캐릭으로 많이 육성하는 캐릭 중 하나죠. 게다가 발차기를 섞는 킥트랩신은 사냥, 횃불, 우버디아 모두 가능한 올라운더 캐릭이기 때문에 많이들 육성하시는 캐릭 중 하나입니다. 다만 이번에 죽음 파수기가 번개 파수기 화염정렬 시너지에서 빠져 육성 단계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생기긴 했지만 아직도 첫 캐릭으로 육성하기에 충분히 좋은 캐릭입니다. 게다가 그림자 망토로 몹의 시야를 가리고 정신폭발로 몹을 기절시키고 아군으로 만드는 게 안정성 또한 굉장히 좋은 캐릭이죠. 개인적으로 일반과 악몽 난이도를 가장 쉽게 플레이하는 게 바로 이 트랩신이라 생각해요.
이 외에 2.4 패치에서 버프된 어쌔신은 먼저 표창을 쓰는 퓨리신으로 원래 비주류의 비주류로 불렸으나 시너지가 붙고 명중률이 높아지는 버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첫 캐릭으로 시작하기에는 아이템 세팅이 어려움이 많고 트랩신에 비해 데미지도 부족해서 이 캐릭은 나중에 아이템을 챙겨줘서 육성을 하시거나 플레이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나마 많이 올라온 캐릭이 바로 피닉신입니다. 피닉스 스트라이크, 레저렉션에서는 불사조 일격을 주력으로 사용하는 어쌔신으로 차지를 쌓고 터트려 원소 데미지를 주는 특성입니다. 화염, 번개, 냉기 모두 사용해 화려하고 스타일리시한 플레이가 가능하고, 이제는 차지를 쌓고 터트리는 게 편해져 확실히 좋아지긴 했지만 역시나 트랩신에 비하면 첫 캐릭으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피닉신도 가능하면 아이템을 챙겨주고 육성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다음은 드루이드입니다. 드루이드도 어쌔신처럼 버프를 많이 받았지만 0티어급으로 새로 올라온 특성은 없습니다. 드루이드 0티어는 엘리드루로 허리케인과 회오리 바람을 주력으로 하는 특성입니다. 허리케인으로 주변을 얼려 안정성이 좋고, 회오리 바람은 마법이지만 물리 데미지로 내성도 덜 타 육성이 편한 캐릭 중 하나죠. 게다가 원소 데미지를 흡수해주는 회오리 가복과 체력을 높여주는 참나무 현자 버프도 있어서 안정성도 꽤 높은 편입니다. 다만 엘리드루도 해머딘처럼 타격감이 없고, 엘리드루 특유의 ASMR 같은 바람소리 때문에 플레이가 좀 재미가 없고 졸리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엘리드루는 2.4 패치에서 이제 드루이드가 늑대와 곰을 중복해서 소환이 가능하게 변경되어 앞에서 버텨주는 탱킹력이 더욱 상승했다는 버프가 있고, 데미지와 안정성 모두 챙긴 첫 캐릭으로 충분히 괜찮은 캐릭입니다. 이 외에 2.4 패치로 버프된 드루이드는 원소 기술 중 화염 기술을 주력으로 하는 화염 드루인데요, 전체적인 물리 데미지가 올라갔고 아마겟돈이 허리케인을 안 찍어도 되는 등 많은 버프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에 전체적으로 글로벌 쿨타임이 사라져 스킬을 다양하게 섞어 쓸 수 있게 되어 화염 폭풍, 타오르는 바위, 균열 화산 등을 모두 섞어 쓸 수 있게 되었죠. 다만 화염드루를 첫 캐릭으로 시작하기에는 화염 내성을 가진 몹들이 워낙 많고, 이 화염 내성을 잘 잡을 정도로 물리 데미지가 좋진 않아서 엘리드루에 비하면 부족함이 많습니다. 게다가 데미지가 엘리드루급으로 나오려면 모든 스킬들을 쉴 새 없이 섞어서 써야 하기 때문에 손해 피로도도 굉장히 높은 편이죠. 화력은 확실히 좋아졌지만 화염 내성 잡는 게 힘들고 손해 피로도도 크다. 화염드루는 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늑두루, 곰두루, 일명 변신두루인데, 변신두루도 분노의 공속이 증가하고 방어구의 공속의 영향을 받는 등 다양한 버프를 받긴 했지만, 디아블로는 물리적인 데미지를 주는 일명 밀리 캐릭들은 아이템이 세팅되어야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첫 캐릭으로 키우시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안정성과 성능 모든 게 많이 부족해요. 혹시나 이번에 소환두루, 저는 강용옥두루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걸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절대 절대 하지 마세요. 동물들을 뭐 많이 소환할 수 있고 까마귀 늑대들의 딜이 올라가긴 했지만 아직 쾌적한 사냥을 하기에는 데미지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다음은 네크로맨서입니다. 네크는 전체적으로 다 괜찮아서 딱히 변경점이 크게 없습니다. 일단 조폭 네크는 말 그대로 조폭처럼 다수의 쫄들을 데리고 다니는 네크로맨서로 앞에서 쫄들이 싸워주기 때문에 안정성이 굉장히 높고 컨트롤도 쉬운 캐릭이죠. 다만 지옥난이도부터는 시체가 생기면 시체 폭발을 사용해 딜을 넣는 캐릭이라 시체가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걸려 다른 캐릭들보다는 사냥 속도가 느린 게 단점입니다. 2.4 패치에서는 마법 해골학자의 생명력과 데미지가 늘고 골렘의 체력 등이 늘긴 했지만, 조폭 네크는 원래 시체 폭발로 데미지 넣는 게 주력이었기에 변경점 없이 똑같이 육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뼈를 사용하는 본네크가 2.4 패치에 전체적으로 데미지 버프를 받았는데, 본네크도 첫 캐릭으로 육성하는 거 괜찮습니다. 다만 본네크는 데미지가 버프가 되어도 지옥 난이도부터는 데미지가 부족한 감이 있어서 아쉬운 느낌이 있죠. 동네크는 2.4 패치에 변경점이 없습니다만, 흑점 맵들에서 동네성 몹들을 잡을 수 없고 보스를 잡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역시나 첫 캐릭으로는 추천드리지 않고, 동네크는 여전히 아이템 세팅이 된다면 최고의 사냥 캐릭 탑에 들기 때문에 아이템을 챙기고 육성하시거나 플레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원래 첫 캐릭으로는 추천드리지 않았던 캐릭이죠. 지금도 여전히 성능이나 효율을 본다면, 그리고 뉴비 및 컨트롤에 취약하신 분들에게는 첫 캐릭으로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는 아마존에 로망이 있다 라는 분들은 2.4 패치 이후 확실히 첫 캐릭으로 육성을 할만해지기는 했어요. 일반적인 화라마 육성법이 궁금하다면 위 카드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나는 화라마의 로망, 물리 화라마로 시작해보겠다 라는 분들은 위 카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벨마로 시작하는 방법은 뭐 예전 방법을 그대로 참고하셔도 무방합니다. 퓨전마 육성 방법도 이번에 괜찮을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플레이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마지막 바바리안입니다. 바바리안도 아마존과 함께 첫 캐릭으로 추천하지 않았던 캐릭이죠. 네,
바바리안도 레더원 시작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제 바바리안으로 시작하기 영상을 보면 일반 난이도는 더블 스윙, 악몽 난이도 및 지옥 난이도 액트 1 파밍은 함성으로 하는데 이번에 함성의 데미지가 높아져서 악몽 및 파밍은 더 쉬워지고 불굴의 의지라는 신규 루너드로 지옥 난이도에서 만들 수 있는 루너드 선택지가 늘긴 했지만 성능과 효율이 너무 부족한 캐릭이기도 하고 난이도도 꽤 높아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투척바바가 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일반 난이도는 확실히 더블 스윙보다도 더 편했습니다. 다만 악몽 난이도부터는 무기의 획득에 따라 난이도가 천차만별이라 첫 캐릭으로는 추천드리지 않고 아이템 세팅을 해서 육성 및 플레이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2.4 패치가 적용된 각 캐릭들에 대한 간단한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캐릭 선택에 정답은 없으니 본인에게 맞는 재밌는 캐릭을 플레이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바...